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꽃보다 이쁜 나유규입니다. 오늘도 한번 분갈이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불야성이라는 다육식물을 분갈이 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도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오죠?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해 커요. 보시면 제 손가락이 손이 이 정도인데 이 전체적인 사이즈 보면은 진짜 이게 큰 사이즈거든요? 어마어마해 커가지고 또 이제 제가 한번 이전에 이제 불야성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. 불야성 같은 경우는 꽃이 정말로 화려하고 이쁜 아이에 속한 다육식물인데 지금은 뭐 꽃은 안 펴있고 누워서 좀 잠만 좀 자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거를 훨씬 더 좀 빨리 분갈이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분갈이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 좀 묵혀두고 있어서요. 아마 좀 눈썰미 좋으시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마다 이게 뒤에서 항상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방치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 저게 뭘까 하고 좀 궁금해하셨을 건데 지금 한번 이 불야성 오늘 아버지랑 함께 좀 큰맘 먹고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분갈이를 뭐 여기서 지금 분갈이 이쪽에서 하고 옮길 수가 없어요. 이게 워낙에 좀 이 식물도 크고 이 식물에 맞게 이제 화분도 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놓아질 장소에서 바로 이제 분갈이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안착시키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거 이동하는 장면을 좀 촬영을 했는데 진짜 여기 세워놓으니까 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?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.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심을 거냐면은 저쪽 보시면 우리 예전에 이거 뭐냐 초대형 일본염자 있었잖아요. 이 친구의 좀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지금 항아리 좀 더 작은 항아리 준비했습니다. 너도 행복하지? 친구가 생기니까 잘 지내야 돼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아주 이렇게 작아 보이죠? 엄청 커요. 거의 제 손바닥 두 개는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놨습니다. 아무래도 물 빠짐을 위해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 거예요. 여기서 심으려고 뭐 여기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여기 이게 스티로폼일 건데 스티로폼이랑 그거 이거 뭐야 휴가토 그 난석으로 많이 알고 있죠. 난석도 준비해놨고 뭐 여기 펄라이트니 그리고 배아흙 저희 거 배아흙도 막 준비해놓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서 아버지가 저 까이망을 가지고 오시네요. 시청자분들 한번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이거 거대한 거 분갈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기분이 어떻습니까? 가능할 것 같습니까? 가능하죠. 아, 오늘 그 지금 크기가 진짜 크거든요.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냥 커요. 예, 엄청 큽니다. 예,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. 저기다가 저 옆에 있는 저 뭐냐 일본 염자 친구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는 이거 뭐냐 스티로폼을 좀 채워 줄 거예요. 물 빠짐을 위해서 또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. 예, 스티로폼을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두꺼우면 좀 안 좋아요. 약간 좀 잘라줘야 돼. 이런 식으로 좀 넣어줬는데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갔나요 지금? 5분의 1. 5분의 1 정도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휴가토. 한 개를 좀 닫습니다. 한 개를. 한 개 다 부쉈어요.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절반 왔나요? 3분의 1 정도? 3분의 1 정도? 카메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. 지금 한 요 정도. 어디요? 그 정도? 오케이. 그 정도 좀 채워졌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이거랑 같이 해서 둘 다 이제 물 빠짐을 위한 거죠. 자, 그 다음 거 3단으로 펄라이트까지 진주함을 천도시에 구운 이 돌 펄라이트까지 가벼운 돌입니다. 가벼운 펄라이트까지 해서 3단으로 이렇게 또 물 빠짐을 좋게 해주는 3단 세트 스티로폼 그리고 뭐냐 이거 휴가토 펄라이트까지 3단 세트로 넣어놨어요. 이제 흙을 넣어줄 건데 이제 아래쪽이잖아요. 아래쪽이다 보니까 아래쪽 흙이어서 물 빠짐을 좀 좋게 하시려고 이거 휴가토 소립을 좀 넣고 있습니다.
이 휴가톤은 소리도 약간 좀 큰 편이에요. 보시면은 이 크기가 약간 좀 있는 편이어서 또 괜찮고, 이거는 이제 뭐냐 부엽토, 우리 부엽토 아시죠? 그 나무 껍질 같은 거를 이렇게 완전히 바로 식혀서 한 거, 부엽토까지 좀 영양분까지 고려하는, 예, 한번 이제 분갈이 해놓으면은 오랜 동안 안 하니까 이렇게 부엽토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추가토를 더 넣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바가지 나왔습니다. 바가지, 바가지로 그냥 부숴도 될 것 같은데요. 그 안에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무거워서 바가지 좀 이왕이에요. 아무래도 저였으면은 그냥 번쩍 들어도 했을 건데, 아버지가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. 연세가 아니고 이거 저기 뭐냐 다 옆으로 흘러버리지. 저였으면은 가능했습니다. 젊은 패기로게.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차 있을까요? 이거 한 4분 3분의 2? 절반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. 절반보다 조금 더. 조금 더. 이렇게 해가 좀 실감 안 나죠? 오우씨, 넓어, 엄청 넓어. 여기다 즉석에다 바로 섞는, 무겁잖아요 또. 바로 저기 펄라이트까지 추가토랑 펄라이트를 더 섞어서 이 물 빠짐을 좀 더 좋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그 화분이 크다 보니까 물 빠짐을 좀 더 신경 써야 돼요. 화분이 커서 또 물 빠짐 안 좋아 버리면은 또 안쪽에서 뿌리가 썩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, 또 알로에 뿌리가 굉장히 좀 불야성 뿌리가 두껍기 때문에. 여기 이제 고민이 저 이제 여기 이 둘레하고 여기 둘레하고 꽉 차. 아, 완전히 꽉 차버린다고요? 그러니까 저걸 끼워놓은 다음에 흙을 이만큼 여기에 있는 이 공간, 이 공간에다 흙을 채우기가 엉성 하겠네. 굉장히 어렵고, 여기 이제 다 껴버리니까. 이렇게 생긴 항아리 형태의 그 공갈이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여기 이제 외가. 여기가 꽉 찼을 때 이 안쪽에 공간, 비어있는 공간에다 흙을 얼마만큼 이제 잘 채우냐가 이제 중요한데, 이걸 잘 안 채워놓으면 이게 확 내려가요. 그죠, 안쪽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리죠. 일단은 요 정도 하고 그것을 이제 뽑아 볼까요? 자, 이거 뽑는 것도 이게 완전히 난간인데. 자, 한번 같이 뽑아 볼게요. 자, 우선 지금 좀 옮겨 놨는데 뒤쪽을 다 자르시는 것 같아요. 일부러 안쪽이어서. 진짜 크네. 핀셋으로. 아,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커가지고, 이게 또 여기 화분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뿌리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형태 굉장히 두꺼워서 아마 안에 지금 꽉 찼을 건데, 요 그 알로에가 알로에 속 얘네들이 뿌리가 너무 많아요. 굵고.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굵어서 빠질지 모르겠네. 아, 진짜 난간이네. 난간 너무 지금 커가지고. 이거 진짜 빠질지 모르겠네. 그것을 뽑아서 다시. 아, 그 안에 아예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. 네. 거기 옆에다. 아,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뽑은 건데, 조그만 거 하나 크기가 어떻게 보여줘야지? 이만해요. 굉장히 커요 지금. 이렇게 크다.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거 괜찮아요? 뿌리가 뿌리 엄청납니다. 뿌리가 이게 나무처럼 돼 있어서 뿌리가 부러졌네. 안 될 것 같은데. 어떻게 방법을? 항아리 깨야 된다. 항아리 깨야 된다고요? 긁어낼 수가 없는데. 겉에가 다 뿌리라. 너무 오랫동안 놔뒀네. 너무 아깝다. 너무 오랫동안 놔뒀어. 뿌리가 근데 너무 많아.
이게 다 풀려. 그러니까. 예, 여기 봐봐. 여기 겉에 여기 안쪽에가 이게 완전 이게 이쪽이 다 뿌리네. 아 완전 뿌리도 그냥 감싸졌네. 너무 많아. 그래서 항아리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. 아 저 우리 한마망치 한마망치 좀 깨야 될 것 같아요. 자 망치를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. 한마는 아니고 장돌이에요 장돌이. 아 너무 아까운데? 화분 사이즈가 좁은데 이것도 좁은데 아 이거 망설여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화분이 너무 망설여지는데? 이 되면은 좀 좋을건데 뽑히면은 안 될 것 같아 그치? 아 뿌리가 그냥 뿌리가 점령을 해버렸어요. 안 될 것 같아. 네, 끼웁시다. 자, 이거 멀리서 지켜봐야 돼요. 분갈이 하면서 처음으로 깨는 거. 그죠, 분갈이 하면서 지금 이렇게 깬 게 없는데. 한 번도 깬 게 없는데. 예. 알로에라는 특성상. 깹니다. 예, 아유. 잘 가라, 페어나. 오! 오! 아, 이거 황토가. 이런 이게 빠질 수가 없어. 여기가. 흙이 있어야 되는데 흙을 이제 파내면은 여기가 해주는데 이거 보이십니까? 이게 화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. 화분 모양 그대로다. 하나의 화분이네. 이거 불가능. 아 이게 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배불뚝이가 아니고 민자였으면 그래요. 좀 뽑으면 했죠. 그러면 또 빠지는데 이거 배불뚝이는 빼기 힘들다. 가라 화분아. 아 화분 아깝다. 아 이거 완전 모양 이거 아우야 이거. 그냥 이대로 뭐야, 키워도 될 것 같은데. 뿌리가 건강하네요. 이대로 키워도 될 것 같아. 오. 오. 야. 네, 다 깨졌는데 이게 뿌리가 근데 상당히 이게 화분 크기랑 똑같이 됐는데 저기 저 구멍보다 훨씬 커 보이는데 이게 과연 들어갈까요? 여기가 너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제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좀 민자로 만들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벌집 같네. 엄청난 뿌리입니다. 차 끓여 먹어도 되겠어요? 한 이 정도 지금 뿌리 뿌리 많이 제거돼가지고 이거 저쪽에다 옮겨서 아마 이 정도면은 저 구멍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좀 더 넣어야겠다.
자, 이제 일단 채워진 것은 이 정도 채우고, 이게 지금 완벽하게 안 채워져 있으니까 흔들거나 이제 쑤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더 들어가게끔 하고, 부족한 데는 흙을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제 이게 손을 넣어보면 손가락이 한 요 정도 들어가요, 요 정도. 근데 이제 더 이상 흙은 안 채우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물을 줬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목까지 꽉 차 있는 상태라 물을 주면 제대로 이제 안 들어가죠. 그래서 이제 이만큼 공간을 좀 두면은 물이 이만큼 고이겠죠. 고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,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으니까 공간을 이만큼 공간을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물을 이제 더 많이 주면은 이 자체가 많이 내려가요. 한 이 정도 내려갈 거예요. 내려가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이 생기고, 물을 주게 되면은 이 큰 아이한테 골고루 물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. 예. 자, 이제 끝난 거요? 이렇게 해서 이제 끝냈고, 그러니까 근데 큰 것들은 진짜 분갈이하려면 골병 나요, 골병 나. 너무 힘들어. 분갈이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 아이처럼 힘들게 또 어렵게 분도 깨고 그런 경우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, 이게.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두 번 다시는 이제 제가 분갈이 할 일은 없을 거예요. 얘가 여기서 죽든지, 또는 이제 아들이 분갈이를 나중에 하든지,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. 너무 힘들고,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. 그러니까 더 크면은 화분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못 할 것 같은데.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진짜 어려운 분갈이였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